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스타일 페스티벌 2012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가 지난주 상암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012 스타일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장동건 씨입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스타일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주인공은 이렇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스타일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스타를 탄생시키며 성대한 글로벌 스타일 페스티벌로 발돋움한 2012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그리고 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국내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만의 레드카펫 세리머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레드카펫에서는 모두 드레스와 턱시도를 선택, 개성보다는 격식을 차린 스타들의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12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의 레드카펫을 밟은 스타들은 각자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마치 패션쇼 무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죠. 스타들의 레드카펫 세리머니로 시작된 2012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문화, 방송, 예술 등 각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컨셉트로 다양한 무대가 연출됐는데요. 올 한 해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12인의 스타일 아이콘 등장. 그중 K-POP의 새로운 장을 연 국제 가수 싸이 씨. 오빤 강남스타일. 동영상 조회수 5억 돌파, 말춤 하나로 전 세계인을 들썩이게 만든 장본인이죠. 이렇게 선정된 2012 스타일 아이콘 10인,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스타는 바로 스타일 아이콘 오브 더 이어죠. 2012 스타일 아이콘 오브 더 이어 장동건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보. 세상 받았어. 더 좋은 연기와 더 좋은 스타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감사한 걸로. 네, 되게 쑥스럽고요. 오늘 그래도 생방송 시간이 오랜만이어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있던 것 같고 좋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서 많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날들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패션과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즐기는 국내 유일 스타일 페스티벌 2012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내년에도 함께해요.